이해가 좀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물론 소화기계 이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간 기능이 나빠져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안녕하세요. 약사 친구들, 약침방송 양덕숙 약사입니다. 오늘은 간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우리 인체의 변화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예방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칫솔질을 하면서 구역질이 나고 트림이 꺽꺽 나면 아유 내 위가 좀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물론 소화기계 이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간 기능이 나빠져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밥만 먹으면 아이고 어디 누울 데 없나 이러고 누워 있다거나 혹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도 아 간이 좀 나빠졌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.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술이 너무 약해졌다 혹은 술을 먹었는데 절대 술이 안 깬다 이런 사람들도 간이 약해졌다는 징조입니다. 여성일 경우에는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생리불순이 있거나 남자의 경우에는 정력이 떨어지고 성기능 장애가 일어났을 때도 역시 간 기능이 저하된 증상입니다. 이 자다가요 쥐가 잘 나고 근육이 뭉치고 또 피부가 막 잘 가렵고 안색이 누렇고 검고 특히 눈 주위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맥립종이나 비립종이나 이런 단백질 덩어리 지방 덩어리가 성인인데도 생기고 얼굴에 기름이 끼고 또 이리 변이요 황금색이 아니고 흰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손톱이 부딪혔다면 깨지고 언제 내 손톱이 이렇게 깨져 있지 나도 모르게 깨지고 창백하고 세로줄 무늬가 쭉쭉 가 있거나 입술이 마르거나 혹은 입술의 껍질이 쫙 자꾸 벗겨지고 입술 색이 보라색 혀도 백태가 끼고 보라색 또 검은 반점이 이렇게 툭툭툭 있거나 또 보라색 반점이 있거나 이때도 내 간 기능이 약해졌다. 그래서 우리가 자가치료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간에 좋은 음식을 좀 먹어야겠습니다. 그때는 고단백질,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이런 거를 매일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. 특히 제철 채소 그리고 버섯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은요 간암으로 발생할 위험이 8%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근본적으로 간을 좋게 하려면 소화기계도 좋아져야 되고 신장기능도 좋아져야 되죠. 그래서 한방생약으로 산마라든지 구기자 그리고 산수유, 진피, 또 인삼 그리고 저분자 녹과 콜라겐 같은 단백질, 실마린 비단비군, 간세포나 간대사에 도움이 되어서 간 기능을 업시키는데 참 좋은 성분입니다. 제일 나쁜 것이 스트레스겠죠.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는 것도 간 기능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께 상담 후에 복용하도록 하세요. 감사합니다.